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욥기 3장의 말씀은 고통 속의 탄식, 태어남을 저주하는 내용의 욥기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욥이 이제 1장, 2장에서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한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이 더 심해지고 그 고난의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거기에 이제 친구들이 와서 이제 위로를 해준다고 오는데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한마디 한마디씩 하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욥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욥이 처음에는 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막 옆에서 막 뭐라 해도 거기에 욥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자신의 그 삶을 또 원망하게 되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난 건가? 그 자신의 그러한 모든 출생까지도 저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아니 왜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2절은 입을 열어 탄식하는 욥에 대해서 3장에서 3절에서 10절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내용들을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1장에서 2장에서의 그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이 계속 갈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제 그 속에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인간이 참 연약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그날그날 매일과 같이 영적으로 정말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바뀌기도 한다는 게막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힘들면 자신이 태어난 나를 저주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욥의 1장을 보셨어요. 욥이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또 사랑하시고 욥을 기대하셨는지 욥 같은 사람이 없다. 자녀가 10명인데 매일 자기 전에 10번의 제물을 번제를 드려. 하나님이 볼때 욥을 축복하셨고 욥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마귀의 시험과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욥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제 3장에서부터는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현재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불행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욥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너무 지금 자기 몸도 지금 힘들고 또 환경은 다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이 됐고 여러분 이 내용에 보면은 이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 말을 하면서도 욥이 놀랬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감사가 없는 사람이었나?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있기 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을 보세요. 코로나를 통해서 아마 진짜 믿음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있고 없고는요, 고난을 겪어보면 알아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같은 이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믿음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욥기 1장에 보면요. 그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매일 번제를 드렸지만 이 앞에 1장에 보면은 늘 파티하고 늘 그냥 부유하고 늘 그냥 잔치 벌리고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주고 얼마나 축복을 많이 줬는지 매일 저녁마다 잔치 벌이고 매일 저녁마다 파티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나름대로는 좋았겠어요. 그런 생각 보세요.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과연 그가 하나님을 찾는 부유할 때 사람 만나서 잔치 벌리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대화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찾았겠는가. 얼마나 욥이 고난이 힘들었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후회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 생명을 주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 힘들다고 아마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 불신자 때가 좋았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정말 힘들 때 어떻게 하는가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욥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가정도 관계도 여러 가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내 영혼이 지치고 힘들고 우울하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계신가? 모세도 그가 살인자로 이제 수배가 되면서 도망갔습니다. 광야에 갔어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아야죠. 태어나지 말았으면이라고 하는 말은요. 차라리 빨리 그냥 엘리야처럼 빨리 나를 죽여줬으면 내 생명 데려가세요. 여러분 교만이 뭐냐면요. 내가 잘 돼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 야 내가 이만큼 특별하다.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 자랑과 자기의 공로와 의에 빠지는 걸 우리가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것만이 교만이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 끝났다고 포기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의 특징을 잘 보면요. 조금 잘 되고 조금 성공하고 조금 뭐 기도응답 되고 조금 일이 풀리면요. 막 호들갑을 떨어요. 야, 좀 내가 대단하다. 내가 뭐 내가 기도하니까 됐다. 내가 뭐 조금 금식하니까 조금 잘 된 모두가. 그런데 이 사람들 옆에서 보면요. 늘 잘 되기만 하나요? 안 되는 날도 있잖아요.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고 조금 고난이 오면 어때요? 막 절망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고.
금방 또 그렇게 또막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고난이 오고 조금만 실패가 오면 어때요? 낙심해 버려요. 절망해 버려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무슨 뭐 자랑하고 막 이렇게 그것만이 아니고요. 지나치게 낙심하고 오늘 보세요. 지금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라면 좋았을 거죠. 그거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몰라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신, 그 삶의 주체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자기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니,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어둠이었으면 좋아요. 하나님의 그 창조 명령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런 거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지 않았으면 좋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하나님이 태의문을 닫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불평하고 그것을 원망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지만 이것은 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지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나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죠. 오히려 주님을 더 찾아야죠.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만 더 볼까요? 1절, 3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후 욥은 입을 열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 후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인하고는 믿음이 그나마 괜찮았어요. 부인이 오히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내가 하나님을 왜 욕하냐. 근데 문제는요 친구들이 왔어요. 이게 친구들이. 한 일주일 동안 욥이 너무 힘드니까 말을 안 했거든요. 누가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 뭐 너무 힘드니까 무슨 위로? 가만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말을 딱 여는데 그 말이 뭐예요? 저주의 말이에요.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3절에도 내가 3절 4절 볼까요? 시작. 내가 태어난 그날이 사라졌더라. 세네 아이를 배웠다고 말하던 그 밤도 없었던 그날이 어둠이 됐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신경도 쓰지 않으셨더라. 그날에 동이 트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이게 말이 되는 일? 하나님이 신경도 쓰지 않았대. 차라리 엄마가 임신하지 않았더라면 그날이 없어졌더라면 얼마나 힘들면 내가 괜히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서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고난 가운데 빠뜨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 주려고 뭐하게 했다는 거예요?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로 가는데 가나안으로 뭘 데려가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뭐라 그러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막에 광야에 데려와서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죽이려고 불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동안 욥이 매일 잔치 벌리고 매일 파티 벌리고 매일 먹고 노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고난 주려고 태어나겠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현재를 감사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와,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위기 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걸 말하는 건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일은 우리가 감사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념이에요. 욥은 다 잊어버렸어요.
현재의 불평만 생각하는 거예요. 5절에도 어둠의 죽음의 그림자가 그날을 가렸더라. 그지만 왜 아, 내가 태어난 날 내가 그냥 확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 그런 거죠. 야, 내가 말이야, 내가 옛날에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뭐 그때 그냥 잘못.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까지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친구들이 오니까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6절에도 그날 밤이요, 어둠이 그 밤을 사로잡더라. 계속 똑같은 얘기죠. 또 7절에도 그 밤이 잉태할 수 없는 밤이라. 엄마가 자기 임신하지 않았더라면 좋아요. 8절에도 나를 저주했더라면. 9절에도 날이 밝지 않고 동이 트지 않았더라면. 마지막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이 내 어머니의 태에 문을 닫지 않았고 내 눈앞에서 고난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지금 보니까요. 내 밤이, 그 밤이 내 어머니 문을 닫지 않았고 고난을 숨기지.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고난당하는 게 뭐라고,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했던 게 태어난 게 잘못이라. 말도 안 되는 지금 고난을,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아서 고난을 보게 됐다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왜 엄마가 나를 낳아가지고 애가 고난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속에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셨고 욥을 인도하셨고 욥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내용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죄고 이것이 인간의 교만.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 처음에 보면서 야, 왜 이런 것까지 이런 내용이 굳이 은혜도 안 되는데 왜 은혜 돼요 이게? 이거 지금 이거 보고 은혜 받는 분 계세요? 시편하고 완전 다 앞에 1, 2장하고 다른 면이잖아요. 어떻게 욥이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요, 왜 저는 이 뒤에 이제 3장 이제 뒤에 보면요, 뭐 친구들하고 토론하고 친구들하고 뭐 논쟁하는 게 37장까지 나와요. 너무 길어요. 그 내용 중에 막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굳이 성경에 굳이 왜 들어가나? 아마 은혜되는 내용만 보면 욥기 1장, 2장 뒤에 한 37장부터 40장까지만 딱 들어가면 딱 좋아요. 가운데 내용은 그냥 싹 빼버리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성경에 들어갔을까? 왜 들어갔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참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고, 야, 저 사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밖에서 볼 때는 어때요? 야, 참 믿음 대단해 보이고, 야, 정말. 그러나 그 실상을 보면요,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밖에서 믿음 좋고 막 간증하고 막,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이러고 다닌 사람이요, 그 실상 속에서는요 욥과 같을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막 맨날 뭐 하나님 찬양하고 막 하나님이 도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조금만 어려움 당하고 조금만 힘든 일 당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욥은 고난의 때 자신의 교만함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 여러분,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욥이 고난을 당해도 마땅하다. 억울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마땅하다. 왜?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이 성공되고 모든 것이 잘될 때는 우리의 죄를 몰라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고난의 때의 실상을 보게 하시죠. 만약에 이때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후 욥이 입을 열어 자기가 태어난 날을 감사하며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거꾸로 돌려보세요. 욥이 오히려 감사하고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은혜를 주셨고 어려움 가운데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래도 과거에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오히려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간증했더라면, 감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죠. 고난의 때에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믿게 하는 사람, 고난을 당해보면 그 속에서 진짜 고백을 보게 되는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려울 때 감사를 고백하고, 어려울 때 믿음을 말하고, 어려울 때 은혜를 찾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어간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암만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고난 닥쳐보면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가 그 사람의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어둠의 악한 것들을 다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고 고난 가운데서 또 감사를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노력하신 주님, 1장 2장에서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다가오니까 이제 그는 불평을 시작하게 되고, 이제 그는 원망을 시작하게 되고, 그동안의 감사와 은혜가 다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욥처럼 겉으로는 믿음 좋다고, 겉으로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다니지만 그 실상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곳에 되어지지 않도록 늘 감사의 신앙, 늘 은혜에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